너무 예뻐서 나머지 친구들은 불안해. 솔직히 나는 소름이 돋았어. 오케이. 와. 슈즈 뭐예요? 왜 갑자기 또 왜 들이다시니? 아 이번 주 금요일에 한 거 있잖아요. 그 한중일 걸그룹 프로젝트. 아 뭐 걸스 플레이는 어쩌고저쩌고 CJ 거? 어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. 푸듀 왔대요 푸듀. 아이 그래도 슈슈니까 한번 이렇게 살려줍시다 우리가. 제가 에이스로 뽑아서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. 아니 한번 보여줘봐. 누구야? 1번 먼저 볼까요? JYP 2등 2등에다가 입지를 아쉽게 타락한. 어 그래 보자 어떤 애들인가. 이쁘다. 아, 네. 이뻐 완전 애기 때였네. 2016년부터 2018년 좀 심심한데 인트로가. 어, 그래요? 떨어질만 했네. 진짜요?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. 임팩트가 약해. 근데 이 친구도 2주 떨어지네. 그냥 뭐 그냥 그래요? 그래서 의상이 그냥 아쉬운 것 같아. 손과 발 끝에 힘이 끝까지 팔로우가 끝까지 전달돼야지. 그 선이 이쁜데 일단은 파워도 떨어지고 그리고 디테일도 떨어지고 이거 같으면 데뷔 못하지. 진짜 이게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니까. 실제 왜 이렇게 무서워요? 또 좋은 친구라면 보여줘. 아 오케이. 아 해봐요. 아 이거구나. 아 이거. 어색해. 왜 이래. 눈 버렸어요. 블랙핑크가 너무 잘하죠. 볼까? 가운데 괜찮네. 눈빛. 얘 마음에 들어. 오 드디어. 오. 그리고 하체 밸런스도 좋고. 오. 몸이 흔들리진 않잖아. 어떤 애들은 스텝을 이렇게 잘못 뛰어가지고 몸. 지금 이제 헬바야는 아니고 헤븐 바야. 오. 딱 봐도 한 두 명 뽑히겠는데. 와우. 브러쉬라는 옷 입으네. 대박 잘한다. 표정이 살아있어. 더군다나 일본 애들이 한국 가사를 부르고 있잖아. 아 맞아. 이게 진짜 외국인데. 미쳤다. 그러니까 이제 노력하면 실력 는다니까. 근데 이 친구 1등이래요. 제이그룹 1등. 아 그래? 그럴만 하네. K-POP에서 데뷔 7년차 선배는 어느 정도 높은 선배예요? 데뷔 7년차면 탑이지. 근데 여기 중국 참가자가 시우진한테 우린 올라가고 넌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. 걔가 욕을 많이 먹어요? 엄청 먹어요 지금. 내가 푸야닝한테 한번 내가 빙의돼서 한다고 하면 너무 긴장이 있는 거야. 자기 멤버들이 주눅드니까 자기라도 좀 세게 해서 이걸 취업하려고 한 거잖아. 근데 이거 좀 멋있다. 리더구나. 그래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국 무대라는 점에서 맞아요. 한국인들한테는 무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얘 입장에서 봤으면 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. 엠넷도 좀 이렇게 양념 친 거 아니야? 그렇지. 약간 이제 시청률 올려야 되잖아. 센 언니 컨셉이야. 오! 가사까지 다 이러고 춤을 이렇게 추면 잘 추는 거지. 근데 카메라가 너무 빨리 도니까 애들 얼굴을 못 보네. 카메라 전환 부탁드려요. 저는 얘 마스크가 좀 매력적이네. 제가 이 무대를 보고 CLC 원곡 무대 봤어요. 안 꿀려 근데. 안 꿀려? 얘가 안 꿀려. 표정도 살아있고 딱 내가 봤을 때는 후연이나고 얘 될 것 같은데? 근데 이 친구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유명했어요. 너무 예뻐서. 중국의 이쁜이들. 이미 그 중국의 오디션에서 나갔던 애들이 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. 근데 중국은 큰 친구들이 많아. 연기자 하던 애들이 뒤늦게 이제 아이돌 하다 보니 나이도 한국보다 좀 두세 살, 많으면 네 살까지 많아. 한국 연습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춤을 막 센 걸 많이 추다 보니까 성장판을 건드려. 그래서 안 커져. 춤을 좀만 가리키면 완벽하게 치겠네. 쟤는 저기 최종 9위까지 가겠네. 과연 9위까지 갈지? 나머지 친구들은 불안해, 솔직히 나는. 일단 몸이 흐느흐거리잖아. 얘는 있잖아, 중심이. 키가 커도. 선샤오팅은 헤어도 연기를 하는 것 같아. 이렇게 할 때 헤어가 살잖아. 네. 오늘 내가 중국 친구 한 명 건졌네. 선샤오팅. 이 무대를 가지고 노는 세 명 너무 예뻐요. 이미 그룹 잘 어울려서. 그리고
그리고 역시 한국 친구들을 또 안 볼 수가 없게. 뭐 SM 연세대 뭐 출신 나온다며. 이 친구들이 또 나온 지 8개월밖에 안 된 블랙넘버를 에스파랑 같이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, 이 친구들. 근데 이제 그걸 한다는 게. 저 안정민이라는 애가 SM인 거지. 김채연과. 김채연하고. 네. SM 스타일은 아닌데. 그래요? 저는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. 이게 진짜 무너졌어. 진짜 무너졌어. 네. 실수할 수 있어. 네. 그러면 그걸 다시 없는 듯 해가지고 다시 자기 밸런스를 찾는데 그냥 무너진 거야. 갑자기 딱 티파니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. 혹시 SM 출신인가?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데뷔가 목적이잖아. 그쵸.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해야 되잖아. 지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.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애들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. 맞아요. 결국 나는 왜 안 됐고 에스파이들은 왜 된 거야? 이 차이를 궁금해한 거잖아요. 그렇지, 나는 왜 데뷔를 못했어? 막 데뷔도 딱 결정되고 진짜 슈슈가 말한 친구들이 끝까지 9위에 남아있는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바이바이. 다음에 만나요. 바이바이.